사인 알파 분의 A가 얼마야? 2R이잖아. 그럼 사인 알파는 하고 정리하면 얘 2R 분의 A로 바꿀 수 있죠. 얘는 2R 분의 B, 얘는 2R 분의 C. 그럼 2R 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100 계산하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뭔데? 둘레잖아. 여기 54 넣으면 되고요. R이 얼마야? 왜저번에 반지름이, 왜저번에 둘레가 25파이니까 왜저번에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2분의 25란 얘기잖아. 즉, 2R이 지름이니까 25란 얘기잖아. 여기다 25 집어넣으라고요. 알겠지? 152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자,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탄젠트 세타가 0인 거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돼? 그 다음에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3 탄젠트 세타가 K인 거잖아. 마이너스 K. 여기까지 돼. 그럼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결국 약분되면서 6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K인 거잖아. 님 결국 사인 세타만 구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통분 코사인분의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가 0인 거잖아요. 이게 0이란 건 분자 결국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를 뭘로 바꾸고 싶은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사인이 구해지고 여기다 사인 넣으면 끝나죠? 됐지? 153번. 일단 Q를 찾고 P를 찾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자, P는 얼마예요? 승천아. P는 양수라고 했어. P 양수란 말 있지? 양수. 여기 양수 있으니까 P는 3이야. 우리 0 플러스 3, 0 빼기 3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Q만 구하면 되는 거죠. Q는 주기랑 관련 있잖아. Q분의 2파이가 한 주기가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쌤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각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사각으로 항상 그려놓으면 어차피 사인 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한 주기인 거야, 맞지? 근데 얘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얘를 굳이 뭐 바꾸자면 Q로 X 마이너스 4Q분의 3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QX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4Q분의 3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이 모양을 이 주기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맞지? 그럼 우리가 이게 한 주기면 이게 반주기고 이게 반의 반주기 이렇게 되는 거는 정확하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반의 반주기가 얼마라는데? 6분의 2파이라고 줬죠? 이게 반의 반주기잖아, 맞지? 어디서 시작을 했던지 간에 얘가 6분의 2파이라고 준 거는 반의 반주기가 3분의 1파이라는 얘기야. 지금 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만큼이 얼마라는 얘기인데 3분의 1파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한 주기 네 칸은 얼마겠어? 3분의 4파이가 한 주기라고 줘버린 거라고요. 이해돼? 그럼 얘가 결국 3분의 4파이란 얘기잖아. Q가 얼마였다? 6이었다. 이해됐어? 그럼 Q가 6인지 구해졌고, 그럼 Q에 여기 6을 집어넣어버리면 GX는 4분의 3, 아까 P가 3이었잖아. 4분의 9의 사인. 얘 집어넣으면 Q에다가 20, 4, 6, 24X 플러스 2분의 파이. 뭐래? 아까 얘가 Q였잖아? Q분의 2파이였잖아? 그래서 3분의 4파이 맞잖아. 아하. 미쳤네. Q가 6이 나오면 이상한 거지, 그래. 그래서 얘 파이 파이 없애시고, 4Q가 6이니까 Q는 2분의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죠? Q가 2분의 3이니까 다시 아까 3 집어넣으면 4분의 9 사인 Q에다가 4 집어넣으면 6X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최대값은 얼마야? 4분의 9. 얘가 A고요. 얘는 뭐 말하는 거야? 양수 K의 최소값은 물어봤으니까 최소 주기를 얘기하는 거지. 한 주기, 두 주기가 다 주기가 될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B는, K의 최소값 B는 얼마?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X는 0을 만족시키는 양수 X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을 풀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0이 내는 6x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인은 뭐가 0이고? 0도 되고, 파이도 되고, 2파이도 되고, 물론 마이너스 파이도 되고, 땡땡땡땡 다 됩니다. 얘에 해당하는 양수 x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넘어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6 나누니까 양수겠나? 음수겠나? 음수가 나와서 안 되겠죠. 얘 넘기면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x가 얼마가 나온다? 1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마이너스일 땐 당연히 또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되고 이게 당연히 최소 x 값이 되겠지. 이게 4분의 1 주기라는 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마무리야. 1호 4. 자, 동경. 아유,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1. 자, 선생님, 반지름이 1짜리 원에서 얘가 나오면 나는 그냥 이 동경에 해당하는 이거 선분이제. 얘를 세타라고 둘게. 그럼 쌤, 이 아이의 x좌표가 뭐랬어? 코사인 세타. 이 아이의 y좌표가 사인 세타. 그럼 요 놈의 x좌표 얘가 코사인 세타. 얘의 y좌표 얘가 사인 세타하고 시작합시다. 얘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결국 넓이를 계산하라고 한게 아니라 넓이의 또 관계만 보라고 한 거야. 막 약분이 되겠지. 자, 일단 S1. S1은 삼각형 OAB, OAB. 자, 일단 먼저 이걸 표현을 할 건데 하나 써먹은 게 지금 이 점의 좌표를 쌤이 이 원에서만 얘를 세타라고 해서 얘 콤마 얘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만나는 점이잖아. 이 아이도 이 점을 지나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돼. 그런 거 하나 먼저 써먹고 시작합시다. 그럼 사인 세타는 사인의 이 코사인 세타.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요. 이해돼? 그럼 결국 사인 뒤에 같으니까 얘랑 얘가 결국 같은 걸 써먹어야 되겠죠? 그럼 세타는 결국 이 코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결국 나는 이 삼각형 S1. S1이 뭐라고? 삼각형 OAB, OAB니까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S2. S2는 뭔데? 삼각형 OAC, OAC. 이게 반지름이니까 얘도 1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곱하란다. S2랑 S3. S3 구해볼게요. S3는 뭔데? 부채꼴 OAC, OAC잖아. 2분의 1 R제곱 세타죠? 그럼 지금 R이 반지름 1인 거고, 세타가 얘니까 2분의 1, 1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사인 세타 약분. 2분의 1 약분. 아까 세타랑 이 코사인 세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세타 자리에 이 코사인 세타를 적을게요. 약분. 이 약분. 답은 1. 알겠지? 관계만이라고 했으니까 막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결국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5번. 오늘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빈칸 채우라고 하니까 빈칸 잘 채워봅시다. 세타, 세타, 세타. 1. 그럼 얘 외곽 몇 세타? 2세타. 이등변상각 걔도 몇 세타? 2세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뭐 외곽이니까 얘는 뭐 구한다면 3세타.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랬을 때, 뭐래? 5분의 2파이가 몇 세타냐고? 5분의 2파이가 몇 세타냐고? 자, 일단 얘랑 얘랑 얘이 삼각형, 이거 다 더해서 써도 되고요. 이거 전체 써도 당연히 똑같겠죠? 이거 다 더해서 5세타인데 그게 얼만 거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파이겠죠? 그러면 5분의 파이가 세타인 거죠? 그럼 5분의 2파이는 몇 세타인 거야? 2세타인 거지. 맞지? 이쪽으로. 삼각형 ABC와 DAB는 서로 닮음이니까, 자, 지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세타, 세타니까 이등변 삼각형? 아닌데? 뭐라고 삼각형 ABC? A, B, C는 아이 좁게만 한 놈.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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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니까. 이두 개의 닮음을 이용해서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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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자, 얘 X라고. DA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X. 이등변 얘도 X인 상황인 거야. 시킨 대로 봅시다. BC의 길이는 1 플러스 X. AB의 길이는 AB. 이등변 삼각형 1. 이게 1이었던 거야. 얘는 AB 1대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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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는 1. 여기까지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루트 나오는 거 보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길이어야 되니까 X는 결국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코사인 5분의 2파이 아까 5분의 2파이가 2세타였잖아. 여기가 2세타잖아. 맞지? 여기에 대해서 얘가 코사인 뭐? 5분의 2파이가 코사인 2세타니까 뭐 얘를 구해란다. 그걸 구했을 때 뭐가 나온단다. 뭐 쓰란 얘기인 건 코사인 2세타는 결국 코사인 법칙 쓰란 얘기인 것 같죠. 다 아니까 우리 x도 구해냈단 말이야. 얘 일단 x라고 그냥 그대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코사인 2세타는 2 곱하기 x 곱하기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코사인 법칙 쓴 거야. 이 약분돼서 이 날라가고 얘도 없는 애랑 똑같고 이거 약분하면 얼마나 와? 2분의 x가 나오잖아. 아까 x가 얼마였는데 선분 ad였단 말이에요. 이해돼? 이거 계산한 게 결국 2분의 선분 ad가 나온다고. 근데 아까 이게 ad였잖아. 그럼 여기다 2를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 구해졌네. 1, 5, 6. 자. 자, 사인 함수는 주기가 파이밖에 안 됩니다. 맞지? 얘가 0이고,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파이. 이렇게 그려졌다 치자. 하나 더 그려볼게.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 여기도 계속 올라가고 여기 계속 내려가는 거 알잖아.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팽이동한 거야?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당긴 거죠.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당기면 얘가 정확히 일로 가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죠.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뭐 여기는 당연히 여기 똑같이 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근데 3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하란다. 얘가 0이고 얘가 6분의 3, 6분의 3파이니까 쟤는 6분의 2파이니까 대충 6분, 3분의 파이 여기 있는 거 알잖아, 너희. 됐어? 그럼 여기에서 어디까지 그리랬는데 B까지 그리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해야 돼요. 야, 그럼 여기서 더이 오른쪽으로 그리면 당연히 최소값 어디서 발생하겠노? 여기서 발생하겠지. 쌤, 여기까지 가면 어떡해요? 여기까지 가면 어떡해요? 여기까지 갖다 치자. 여기까지 가면 여기 최대값이 발생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A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겠어? 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파이보다 왼쪽에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A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끝났잖아. 최소값은 X가 3분의 파이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고? 2를 가진대. 됐어? 집어넣어 보자. 루트 3의 탄젠트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A거든요. 탄젠트 함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시고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 얼마고? 민규야. 뭐라고? 얼마라고? 그래, 루트 3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되는데 그게 2라잖아 지금. a가 얼마였다? 3이었다. 구해진 거죠. 이해돼? a가 3이었다. 구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b가 자 b 뭐래? 요 a 아니다. 이 b다 b. 3분의 파이에서 b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b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최대값이 발생 안 하니까. 슬아 이해돼?
그럼 B에서 최대값 6을 가진다고 했잖아. 그럼 루트 3 탄젠트 B-2분의 파이가 얼마여야 된다고? 최대값 6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해 때까지? A 어디 갔노? A 계산 어디 갔노? A 계산해놨었잖아. 3. 이거 계산한 게 6이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 넘어가서 빼서 3이고요. 얘 나눠서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결국 B-2분의 파이 탄젠트 얼마가 루트 3이고 3분의 파이도 되고요. 3분의 파이만 되는 거 아니잖아. 3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한 줄이 넘어간 4파이도 되겠죠? 음수적으로도 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 막 많은데 결국 B는 여기 2분의 파이를 더해보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여기 난 6분의 8파이에다가 6분의 3파이니까 6분의 11파이 이런 거다 된다고 원래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B가 파이보다 왼쪽에 있어야지만 최대값이 여기서 끊기는 거고 파이보다 더큰 이런 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럼 최대값이 없고 점근선이니까 계속 올라가서 최대값이 없다가 돼야지 세수값 6이 발생 못 한다고. 이해돼? 157. 자, 0에서 2파이까지 제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랑 제 그래프가 서로 일치한다. 자, 일단 사인 함수 한번 그려볼게. 자, 사인 함수의 주기가 얼마야, 민재야? 얘의 주기. 주기 얼마고? 예. 그렇지. 감기 걸렸어, 민재. 얘가 3분의 2파이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한 주기가 3분의 2파인 거다. 그래서 일단 평행이동 하기 전에 사인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맞지? 막더 그리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주기는 똑같죠? 주기는 똑같은데 이 아이의 그래프는 지금 코사인 3의 x-3분의 파인 거 알겠나? 그럼 얘는 코사인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얘를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돼. 그럼 어차피 주기가 똑같잖아. 그럼 일단 코사인 3x 함수부터 그려볼게. 코사인 3x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맞죠? 이게 3분의 파이였거든? 그럼 이만큼이 얼만데? 3분의 1파이잖아. 맞지? 두 칸이 지금 3분의 1파이라고. 이 파란색 함수를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땡긴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얘를 두 칸만큼 땡기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이 지울게.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됐어? 자, 그렇게 했을 때, 봐봐봐. 지금 이거는 내가 얘 평행이도 안 시키고 얘다 그린 거, 얘다 그린 거야.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를 x축으로 a만큼 근데 a는 어차피 양수야. 오른쪽으로만 땡겨야 돼. 얘를 오른쪽으로 얼만큼 땡기면 얘랑 일치하니? 이런 애를 물어본 거예요. 그때 a가 되는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야. 자, 일단 이 검정색을 몇칸 땡기면 일치하노? 이 검정색을 몇칸 땡기면 빨간색이랑 일치해요? 한 칸. 근데 한 칸이 아까 얘가 6분의 4파이였거든. 얘가 6분의 2파이였거든. 한 칸이 얼마야? 6분의 1파인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A가 뭐가 될수 있어? 6분의 1파이가 될수 있지. 그럼 얘를 한 칸, 이 검정색을 한칸 땡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사실은 그릴 필요가 없이 주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한번 그려줄게. 자, 사인 함수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있었어. 아까 요놈이 일로 한 칸만큼 딱 땡겨줘도 일치한다고 했었지. 그 다음 또 요놈이 어딜로 이만큼 땡겨줘도 일치하나 안 하나? 하죠? 이해돼? 그럼 한칸 땡긴 거에서 얼만큼 더 땡기면 돼? 한 줄기 땡기면 되는 거잖아. 당연히 한 줄기 땡기면 다 똑같이 생겨지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거는 6분의 1파이에서 아까 한 주기가 6분의 4파이였거든?
6분의 4파이 땡겨도 된다고. 또 뭐가 되겠노? 한 주기에서, 아, 6분의 1파에서 두 주기 땡겨도 괜찮겠지? 6분의 8파 이렇게 땡겨도 된다고요. 물론 6분의 1파에서 세 주기 땡겨서 6분의 12파이 땡겨도 괜찮다고. 근데 A는 2파이까지만 가랬잖아. 얘는 2파이를 넘어가죠. 2파이에서 뭐더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얘는 6분의 9파이니까 2파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몇개 된다고? 세개 된다고요. 얘들. 자, 158. 자, 4분의 n파이를 일단 들어오니까 a로 치환하고 시작을 할게요. 4분의 n파이를 a라고 놔두고 시작을 합시다. 그럼 2 사인 제곱 a가 1 플러스 코사인 a 되는 거니까 얘를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로 바꿀 거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니까 넘어가서 3 코사인 제곱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맞나? 플러스이라서 마이너스 1? 어머, 내가 잘못 적었나? 2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a 맞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 아, 아이씨, 제곱 아니었잖아. 넘어가서 2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a, 그다음에 플러스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런 애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됐지. 그럼 얘는 2, 1, 1, 1, 풀마. 2 코사인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얘랑 코사인 a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일단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되노? 얘는 항상 뭐 하는 애야? 양수일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자, 같이 봐라, 같이 봐라. 승찬아, 여기서 몇개 나왔노? 아, 이거 풀고 있다고? 아, 그래. 자, 일단 얘는 우리의 코사인 A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등호 들어가야 되지. 맞지? 그럼 코사인 A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일 때는 얘0 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얘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얘는 항상 뭐 하는 애야? 양수인 애지. 이해돼? 근데 얘가 그렇다고 얘가 항상 양수니까 얘만 음수면 돼 하면 안 됩니다. 얘가 양수인 거이 안에서 다 괜찮은데 뭐만 안 되는 거야?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니까 0 곱하기 뭐는 0보다 작다 성립 안 하잖아요. 알겠지? 얘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얘는 항상 뭐인 애라고? 양수인 애잖아. 그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얘가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코사인 a가 얘 넘어가서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얘를 만족시킨 1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자, 코사인 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우리 a가 집어넣고 시작하자. 코사인 4분의 n파이가 얼마? 2분의 1일 때보다 작다. 이걸 풀 거잖아. 자, 일단 그냥 a라고 하고 풀자. 헷갈릴 거니까. 그럼 코사인 A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물론 뒤에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인 거니까 얘가 2분의 1일 때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 3분의 파이. 얘가 얼마? 3분의 5파이. 이렇게 가겠죠. 됐어? 그럼 A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입니다. 됐니? 그럼 결국 A가 아까 얼마 했어? 여기에 4분의 n파이 집어넣을게. 파이 나눠버리고요. 그 다음에 4 곱해버릴까? 3분의 4n, 3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 n은 얘는 1점 얼마 얼마고 얘는 등호 안 들어간 거 맞지? 얘는 6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n은 2, 3, 4, 5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치 6 보입니다. 그래서 5개 하면 땡큐한데. 자, 근데 잘 봐봐. 내가 아까 여기 n이 어디까지 풀었노? 아까 이때만 풀었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뒤에도 더 있댔나 없댔나? 더 있댔죠. 너희한테 어떤 제한된 범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잖아. 그럼 일단 여기 뒤에서도 일단 확인은 해야지. 지금 10까지 가렸는데 야 6까지밖에 안 났거든. 혹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마이너 2분의 1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분의 1인 애는 여기서 두 주기 더온 거니까 3분의 7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돼. 그다음 여기서 두 주기 더 왔으니까 얘는 3분의 11파 이렇게 되겠지. 됐나? 그럼 결국 애는 A가 얘 지금 A축인 거야. 코사인 A로 본 거야. 그럼 결국 A가 3분의 7파이보다 크고 3분의 11파이보다 작은 건데 A가 아까 얼마 했어? 4분의 n파이였잖아요. 맞지? 그럼 또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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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면 N은 4 곱하면 3분의 28, 3분의 44 이렇게 됐습니다. 네가 8점 얼마 얼마잖아. 네가 10몇점 얼마 얼마거든? 맞지? 14점 얼마 얼마잖아.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n 뭐 되노? 9, 10, 11, 뭐 이렇게 되는데 10 이하의 자연수이겠어요. 아, 3, 9잖아, 9. 말을 안 해줘, 승찬아. 알았어.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 너 맞지? 말을 안 해요. 9보다 크거나 같은 10, 11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10 이하의 자연수, 여기서 10이 나온 거야.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답이 여섯 개가 없다. 이게 잘못된 거지. 답이 여섯 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다 6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내가 아까 체크하랬지. 코사인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 처음부터.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인 A는 A가 얼마야? 2분 파이. 또는 뭐도 있어? 3파이도 있죠. 맞지? 뒤에도 있겠지. 근데 어차피 자연수 10까지만 가야 되니까 뒤에는 안 봐도 될것 같아. 그럼 A가 아까 4분의 n파이. 이게 n이다. 파이 또는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n이 얼마일 때 4가 되면 안 된다고. 이해돼? 그 다음 n은 뭐가 돼도 안 된다고? 12가 돼도 안 된다고. 근데 어차피 10 이하였으니까 12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를 버려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되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까지 계산해 내도 답이 맞거든. 좋은 답이 아닌 거야, 맞지, 사실? 여기서 얘를 택하고 얘를 버려서 정확히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얘안 가고 이거 안 버려서 답이 다섯 개 되는 애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풀었는지 보세요. 마지막 두 문제. 자, 이건 쉽다. 이게 왜 제일 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자, 팔각형에 이 2파이를 8등분하면 한 각이 몇 등거야? 8등분했잖아. 그래,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이 이상하게 생긴 모양을 구하려면 대각선의 길을 일한다. 이게 2였으니까 이놈이 1이겠지 뭐. 얘도 1일 거 아니야. 아까 얘가 4분의 파이라며. 맞지? 그럼 내라면 일단 이거 넓이 다 구하겠다. 팔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잖아. 이해돼? 그럼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이잖아. 이 삼각형이 총몇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죠? 8개 구해버리면 얘가 2니까 얼마? 2루트이가 나와. 이 전체 정팔각형의 넓이가 2루트인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지? 이 삼각형, 지금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빼면 안 되나? 이 삼각형 4개 빼버리면 여기서 이거 4개 빼면 되잖아. 이해돼? 그럼 나는 이거 1인 줄 알고, 이거 1인 줄 알고, 이게 4분의 파인 줄 아니까 일단 얘 X라고 둘게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거 몇 도야? 45도,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까지 해야 돼. 자, 그래서 결국 얘는 코사인 법칙 쓸게. x의 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이렇게 되죠. 그럼 x의 제곱이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된 거야. 이까지 되니 1대 1대 루트 2 기억나나? 그럼 얘 하나가 루트 2분의 x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맞죠? 이해돼?
이해돼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중요하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x 곱하기 루트 2분의 x 아이가. 됐지? 그러면 4분의 x 제곱 아니야? 얘가 몇개 있는 거라고? 4개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나는 x제곱을 뺄 거라고. 이해되나? 이 삼각형 4개의 넓이가 x제곱이라고. 그 x제곱이 얘였잖아요. 그럼 전체 정팔각형에서 이 삼각형 4개 더한 거를 뺄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루트 2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해돼? 마지막 160번. 아, 이거 진짜 많이 풀었을 건데, 너희.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삼각형 BC, P가 최대가 돼야 된대. 야, BC는 이미 고정이 됐거든. 에이, 뭐, 만대리 크게 그림. 야, 이러나 이미 고정이 됐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크려면 밑변이 결국 고정이 됐잖아. 그럼 넓이가 제일 넓으려면 높이가 제일 뭐 해야 돼? 커야 되지.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삼각형이니까 높이가 여기 이렇게 연장선 껐을 때 이놈이 높이가 되는 거 아이가? 맞죠?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 이렇게 생기니까 아까 얘가 여기서 수선을 끈 이게 높이, 얘가 이게 높이, 얘는 이게 높이, P가 여기 있다면, P가 여기 있다면 이게 높이, 이게 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높이가 제일 높은 거는 결국 이 높이가 뭐를 지날 때 원해? 중심을 지날 때잖아. 그건 거 알죠? 그럼 나는 이 삼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한다는 건 얘가 이미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이 높이를 찾아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너이 높이 어떻게 찾아낼 건데? 항상 원에선 중심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얘는 어차피 원의 뭐야? 반지름이었죠? 반지름에다 이건 반지름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 맨날 이런 거 나오면 뭐 끊노?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끊잖아. 얘가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고, 현을 수직 2등분하니까 얘는 루트 6일 거고, 그럼 이 길이 피타고라스로 구해지겠나, 안 구해지겠나? 구해지잖아. 그럼 이 길이가 저 결국 제일 넓이가 제일 넓을 때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뭘 구하란 얘기야?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 반지름을 찾으란 얘기겠지. 맞잖아. 아까처럼 넓이의 반지름을 찾아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럼 반지름을 찾아야 되니까, 야, 우리 이거, 얘 이각이랑 이각은 어떻노? 똑같은 거 알잖아. 같은 호 BC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이니까.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코사인 A를 구해볼게요. 코사인 A는 2 곱하기 2 곱하기 6분의 4 플러스 36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돼. 얘가 계산해서 10이니까 이거 계산해서 16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약분해서 4가 되고요. 얘는 3분의 2가 됩니다. 코사인 A가 3분의 2라는 얘기는 A랑 P가 똑같으니까 결국 코사인 P도 3분의 2라는 얘기겠지. 빠뜨려 없다나. 자, 그래서 결국 나는 이 아이의 코사인 값을 알아낸 거야. 근데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려면 결국 사인 법칙을 써야 되잖아. 그럼 코사인 P가 얘가 각 P, 얘가 3이고 이게 2인 거죠. 그럼 얘는 얼마?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됐어. 그럼 사인 P는 얼마인 거야? 3분의 루트 5인 거죠. 여기까지 돼. 그럼 3분의 루트 5분의 2분의 루트 6, 이게 얼마라고요? 2R이 됩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됐죠.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6루트 6. 이게 얼마가 된다고? 2R이 되는 거고, R은 얼마가 되는 거라고? 3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일단 쟤에다 그리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길이가, 길어졌나? 얘가 2루트 6인 거야. 그리고 원의 중심이 중요하잖아? 지금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일 때, 제일 넓은 거라고요. 나이 삼각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왜 저번에 반지름이 3루트니까 이게 3, 아, 어디 갔노, 어디 갔노. 루트 5분의 3루트 6이거든. 이게 루트 5분의 3루트 6인 상황이라고, 지금. 이해됐지? 그럼 이 길이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 어? 맞아. 그럼 얘가 이 길이가, 이게 또 반지름이 얼마라고?
루트 5분의 3 루트 6이라고요. 그럼 얘만 구해봅시다. 아까 우리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수직이 등분하니까 얘는 또 루트 6인 상황이죠. 이해돼? 그럼 결국 얘 제곱하면 5분의 54 마이너스 6, 5분의 30이 되는 거라서 5분의 24에다가 루트 씌웠으니까 이 길이는 루트 5분의 2 루트 6이 됩니다. 됐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루트 6 곱하기 높이 얘랑 얘를 더하면 루트 5분의 5 루트 6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돼서 결국 루트 5분의 30 즉 6 루트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K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네. 제곱은 36 곱하기 5니까 180. 이해됐죠?